가방 아직 안 했습니다. 가방 하나 합시다. 가방 있나요? 가방. 자, 팀 테크닉 파이버 이민화 선수와 박송희 선수의 경기였는데 요거 한번 저희 그 크게 한번 갑시다. 요게 좋네. 해설도 최고네요. 네. 그럼요. 요거 한번 가시죠. 요것도 저희가 한번 스코어 알아맞히기 한번 하겠습니다. 승자 스코어 알아맞히기. 요거 상품은 테크니 화이버 백팩. 백팩. 네. 자, 한쪽이 7점 될 때까지 승자와 백팩이, 네. 백팩이 아니고 요 가방. 와, 이거 가방 좋아요. 더블팩. 네. 이게 되게 실용도가 만점이야. 이 가방 한번 가겠습니다. 스코어 알아맞히기. 좋습니다. 스코어 알아맞히기 한번 가겠습니다. 승자와 스코어 알아맞히기. 이것도 7점까지만 받을게요. 두 선수 중에 한 분이 7점이라도 가면은 마감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꿀잼이네요. 하대근님 양보했네요. 양보하셨어? 역시 남자. 아, 하대근님 뭘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해야. 대근이는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거를 포기해야. 가방을 이번에 맞출 수가 있어. 아, 저 그걸 노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나 받아버리면 여기에 묶여 있다가 가방 받았는데 너 받았으니까 큰 거 못 받아. 하는 거 해. 뭐 이런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네, 옥순주 선수. 옥순주 선수 15대7. 선수 승리 15대7. 초반에 좀 2대0으로 가긴 하지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제가 힌트 드렸거든요. 마스터볼 결승이에요. 결승이에요. 그렇죠. 10대10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10점 이하 승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안 난다고 봐요. 저는 안 난다고 봐요. 근데 뭐 거기에다가 뭐 배팅을 해보고 싶으시다 뭐 말리진 않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게 또 보면 15대13, 12 정도 예상해봅니다. 아, 이번에는 맞네요. 자, 2대2. 네, 2대2. 맞습니다. 2대2 갈 때거든요. 됐어요. 2대2 됐어요. 아, 벌써 올라오고 있어? 쭉쭉? 네. 그럼요, 그럼요.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너무 꿀잼이에요. 뭐, 채팅 막 터져요. 뭐, 여기, 뭐, 여기 지금, 저기. 다른 방송이었으면 유튜브가 아니라 뭐 아 땡땡땡 TV였으면 막 별풍선 날라오고 우리가 적을 수가 거예요. 없어. 네.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왔을 텐데. 나이스. 아,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이거 지금 예선에서 거의 뭐 박성희 선수가 전무회로 하던 그 하이 크로스 볼인데 이민화 선수가 부사를 해줬어요. 자, 크로스 공격. 아 좋죠. 아 짧게 떨어지죠. 나이스. 아, 오, 잘 봤네요. 아. 팽팽합니다. 아, 3대3, 맞아. 3대3. 뭐 10대10까지는 빅뱅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점이 넘어가면 승부가 또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크로스. 좋아요. 뭘 자꾸 해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예, 뭔가 걸어야지 사람들이 글도 쓰시네요. 아, 뭐 안 걸어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아, 오늘 좋네. 너무 계속 짰다 보니까 볼 맞고 나온 볼이 이미아 선수가 그 공을 수비를 해도 공이 항상 길게 아, 나오는 이미아 게... 선수도 팀 테크닉 파이버인가요? 예 맞습니다. 팀 테크닉 그때 테크닉 파이버 대회 이후에 팀 테크닉 파이버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뺏어갔어요. 팀 테크닉 파이버에서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 예, 정정 가능합니다. 15. 지금은 네, 7점 전에만 7점 전에는 수정 가능하니까 수정하세요. 어, 남홍희 선수가 이겼네요. 아하, 남홍희 선수, 김광민 선수를 이고 남홍희 선수 결승. 결승에 올라갔네요. 일 내놔요. 리벤지네요. 아, 리벤지. 리벤지 매치. 리벤지. 아, 리벤지 매치 좋다 이거. 아, 리벤지. 남자 청년부는 결승전은 리벤지. 네. 남자 A 그룹 남자 A 그룹 똑같아. 작년 리벤지. 리벤지. 남자 여자 A그룹 작년부도 리벤지. 아 그러네요. 복수 열전이에요 오늘. 어 저기 작년부 저쪽으로 갔어? 네. 자 여기는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어요. 복수 열전. 자 5대5. 와 뭐, 제가 예상한 대로 갑니다. 세트를 제하십니다. 자 이건 뭐 박성희 선수 운이 좋았어요. 나이스. 자. 아
지금 이미아 선수 볼을 조금 더 힘있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에 힘이 없었어요. 높이도 좋은데 조금 더 힘있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좀 길게 못 뽑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아, 굿샷. 두 가지예요. 자, 현재 6대6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면은 야, 마감됩니다. 마감됩니다. 마감 전에 빨리 하세요. 이렇게 많아? 예. 자, 드롭샷 좋았어요. 마감. 지금 마감해. 예, 이제 마감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해주죠. 모니터 늦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예. 마감하면은 마감되겠습니다. 쉬는 순간에 7점 나는 순간에 끊어. 선수가 일단 뭐 한 발 도망갑니다. 두 발 도망가요 지금. 자, 임순님까지. 네, 임순님 수정하셨네요. 15대 13. 예술했습니다. 약간 스트로크성이 있는데 여민... 아쉽네요. 순이에요, 순. 연 임순. 순인가요? 순입니다. 아, 확인했어요. 용인에 사시는 연 임순님. 아, 아, 이제 마감입니다. 이게 마감됐네요. 화면에서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두 발 도망가면 한 발 쫓아가고. 아, 8대8. 아, 8대8로서 아, 탈락자 나오네요. 벌써부터. 김인호님, 민혜진님. 아니, 15대4를 예상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15대7. 15대7? 아, 너무했다. 제가 정말 해설을 해드려도. 안 믿어, 우리 말을. 안 믿어요. 네가 뭘 알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쿼시 921년에 스쿼시계 조상이라니까요. 조상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1997년에 라켓을 처음 잡아서 지금까지 이 바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 다운. 이로써 또 박동희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던 김성수님 안녕. 공은 못 쳐도 보는 네, 눈은 15대 8 예상을 했고 보는 눈은 예리합니다. 박동희 지금 경기 결승입니다. 네. 지금 경기 결승이에요. 아쉬운데? 술 먹어야 되겠대. 먹어야지. 아, 이거 이 경기 지금 여자부 결승입니다. 여자부 결승입니다. 결승. 여자 청년부 결승입니다. 아, 굿샷 받았어요. 받았어요. 라덥 아닌가요? 받았어요. 라덥인 줄 알고 지금. 아, 받았어요. 이미아 선수가. 이거 이미아 선수 그거 신경 쓰면은 저요. 신경 쓰지 마. 아, 자, 이미아 선수가 10점을 가네요. 먼저 이미아 선수가 먼저 10점에 올라갔습니다. 이미아 선수 승을 예상하신 분은 없나요?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지금. 네, 지금 아직 탈락자가 없네요. 네, 미세하게 네. 지금 신 선수 이게 많은데 여기 하대근 선수 하대근님 탈락했어요. 아, 하대근님. 네, 아, 이미아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죠. 아니 저 이미아 선수 아, 이미아 선수 승리.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선수가 두 점 땄으니까 박수 선수가 한 점 뒀다면 하대근님 탈락. 꿀잼이네요. 진짜 꿀잼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요거? 아니,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 우리가 해냅니다, 우리가. 11점. 이미아 선수 11점. 이미아 선수. 우리 옆에서 신가진 선수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리벤지 성공하느냐, 마느냐. 네. 방금 좀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 굿샷. 아, 이미아 선수. 아, 이미아 선수 12점. 12점. 12점으로 아 지금 탈락자 아 간당간당하네요 지금. 자, 이분이 탈락하셨어요. 아 문현주님 안녕. 문현주님 안녕.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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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미친 해설이에요. 아 재밌어요. 꿀잼인데. 조금 박송희 선수가 볼을 좀 보스트랑 섞어서 쳤습니다. 아 방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외에 자, 박송희 선수 10점 나왔네요. 하대근 선수 박송희 선수 볼이 짧기 때문에 박송희 선수 볼이 짧은 걸 길게 뽑으려면 힘들거든요. 사실 아 잘 맞네요. 11점. 자, 박성호 선수 15점. 11대 11. 아직 없습니다. 탈락자가 없네요. 진짜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크로스 길이 좋죠. 자, 백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아, 백핸드 좋습니다. 자, 가운데 떴어요. 공격. 그렇죠. 아, 근데 공격했는데. 아, 공격했는데 리밋했어요. 11대 12. 11대 12. 아, 최용선님 안녕. 최용선님 안녕. 바이바이바이바이. 아우 13점 탈락은 너무 많네요. 12점 탈락과
우두둑 떨어지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제. 아닙니다. 찬스. 자 맞드로. 자 로브 뛰면서 치는 했어요. 오금주 선수 안녕히 가세요. 오금주 선수 이 시점에서 신발끈 한번 고쳐 매야 되는데. 이미영 선수 그럼 약간 시간을 끌어 봅니다. 자. 아 가운데로 몰려요 보니. 자 포인트 싸움. 포인트 싸움. 포인트 싸움. 자 가운데로 몰렸어요. 찬스. 찬스. 아 저를 이게 크로스가 짧았잖아. 자 박성민 선수. 박성민 선수가 기회를 잡았는데 자 살려다 아 실수를 합니다. 아 포스테로야 이로써 이빌님 이빌님 안녕 지금 이빌님도 안녕 김원조 해설위원이 점수를 막 본인이 긴장해서 마우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 13대 13. 야 13대 13. 쫄깃쫄깃합니다. 야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조금 조용히. 경기를 위해서. 네 저희가 조금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굿샷. 노래. 자, 이로써 박성민 선수 매치볼 12점 우두두 탈락. 홍원한 홍원한님, 홍우찬님, 김진호님 안녕히 가세요. 12점이잖아. 4점 냈으니까요. 박현상님도 안녕. 자, 갑니다. 14대 14. 개인적으로는 14대 14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15대 13. 너무 많지 15대 않나? 13. 세 분. 세 분. 그러면 세 명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갖는 걸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첨이 됐군요. 이거는 이거 그게 아니지. 룰은 항상 똑같죠. 아니죠. 룰이 아니야. 가방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었지. 치라고. 가방은 두 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명. 가방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었거든요. 짠. 제가 갖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아니.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걸로.